역시 핵심 포인트는요, 당연히 도구, 유물, 유적 비교하는 거 어디하고 신석기하고 청동기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잘 나옵니다. 철기시대는 독자적 우리나라 청동기, 그 다음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 이거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동기인데 뭘 물어보냐? 청동기인데 돌을 물어봐요. 철기인데 뭘 물어보냐? 청동기를 물어봐. 요게 헷갈려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거다. 신석기하고 청동기 비교하는 게 제일 잘 나옵니다. 청동기 시대 보죠. BC 2000년경이에요. 저 학교 다닐 때는 1500년으로 배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최초 국가 때문에 고조선. 고조선이 BC 2333년에 건국됐다고 승려 이련께서, 이련 선생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땅을 파고 고고학적으로 봐도 BC 2333년 유물이 안 나와. 역사하고 고고학의 괴리가 발생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합의를 봅니다. 청동은 발견되지 않은데 청동시대 때 사용했던 토기는 발견된다. 덧디 새긴 무늬 토기야. 요 토기를 기준으로 BC 2000년 잡은 거야. 그러면 이제 정치부터 보도록 하자. 군장국가 나오죠, 여러분? 청동으로 이제 사람들 뭐 만들어? 무기를 만들어요. 청동검은 상당히 날카로워. 전쟁할 때 핵심 키워드야. 그러니까 빡! 청동은 요거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는 거 아니에요. 찌르는 거야, 찌르는 거. 청동으로 이제 무장한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죠? 승자는 패자를 이제 지배하기 위한 제도, 즉 시스템을 정비해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계급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짱이 있겠죠? 그 짱국가라고 해서 군장국가야. 쌈짱의 지역, 이렇게 보시면 돼. 쌈짱. 그럼 쌈짱이 어떻게 돼? 청동 무기로 갖고 정복활동 하겠죠. 정복한다 뭐라고 해? 이제 애들한테. 나는 선택받았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난 승리했다. 선민사상. 그러면서 하나의 시스템이 완비된 국가가 나타나니 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에요. 그 다음 경제에서 돌농기구. 청동기 농기구는 약해. 만들기도 힘들고. 이거는 비싸서 못 만들어. 가성비가 떨어져. 돌농기구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예, 변홍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잡곡은요, 내가 그때 얘기했지, 소화가 너무 빠르게 된다고. 근데 변은, 쌀은요, 하, 농사도 잘 되고요, 여러분. 먹으면 포만감 있고, 그리고 일도 많이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생산 이렇게 되는데 조금 먹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 이게 남아 도니까 여러분, 사유재산이 출현하고 빈부격차. 내가 그랬잖아, 다 거지면 평등이라고.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부자들이 권력을 잡고 부자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돼? 위에 쓰는 거지. 아, 지금도 빈부격차 크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 계급이라고 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변홍사 시작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면서 빈부격차 생기고 계급이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 사회 보자. 아까 사회 했듯이 여러분 뭐야, 농사의 중요성이 이제 커지면서 힘쓰는 남자들이 중요해지면서 뭐가 나타나? 가부장 사회가 나타나요. 참 신기해요. 사람이란 게 없으면 나눕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근데 내가 이만큼 있어, 나눠서 먹어. 근데 남아 돌죠? 더 가지려고 해.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돼? 그걸 서로 뺏으려고 하겠죠? 청동 무기 해가지고 이제 싸우면서 짱이 나타나는데 그 짱이 뭐다? 군장이다. 주거는요, 여러분, 습지에 살았어. 신석기 때. 근데 사람이요, 습지에 살면 건강이 안 좋아요. 그 습기 없는 곳 어디야? 언덕이지. 그래서 이런 데 사는 거야,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게 농사 지어가지고 여러분 또 보관하고 적들이 쳐들어와. 이 적들을 막아야 돼. 그래서 구릉지대에 이제 사는 겁니다. 대신에 남양에 살아야 돼요. 왜 남양에 사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북서풍이 너무 세. 겨울철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그래서 바람을 막아줘야 돼. 그래서 방향은 남양으로, 그 다음 어떻게 뒤에 산이 있는 이런 배산임수 지형에 삽니다. 그럼 배산임수에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땅이 그전보다, 그 습지보다는 딱딱하겠네. 그럼 이제 지상가옥화가 가능해요. 땅을 조금만 파도 돼. 움집이 있는데 움집은 어때요? 이제 사각형으로 바뀝니다. 화덕은 가장자리. 즉 불을요 마음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어요. 불 사용 능력이 뛰어나죠. 그 다음 환호목책. 환호 목책이 뭐냐, 여러분? 나무로 만든, 나무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목책입니다. 환호는요, 물로요, 이렇게 구덩이 파는 거예요. 물로 구덩이 이렇게 파고요. 그 다음 목책을 이렇게 깔아요.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잉여 생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니까 부족 간의 싸움이 발생해. 그러면서 이걸 방어하는 하나의 기구 같은 게 나타나죠. 그래서 환호는 땅 파가지고 물 채우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목책은 나무로 이렇게 기둥 쌓아놓은 거고, 방어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저장구덩이, 저장도 해야죠. 그 다음 귀틀집, 초가집, 토실, 창고, 공동작업장, 집회, 공구, 다양한 집터 같은 게 나타나요. 그 다음 예술 보도록 하죠. 예술. 이 예술 중에서 여러분, 을주대 바위 그림이 제일 유명해요. 태화강이라고 있는데, 울산 태화강 그 위쪽에 있는데, 여기다 댐을 만들었어. 여기 있는데. 그럼 여기 있는 게 댐을 만드니까 물이 차겠죠, 여러분. 물이 차겠지. 그래서 이게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을주 방구대가. 물속에 있으니까 물의 유속 때문에 이게 파괴되고 있어.
그래서 유네스코 같은데 이런 데 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말한 거야. 야야 이거 보존해라. 너네 뭐하냐. 아니 청동기 시대에 바위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니. 그래서 이거 보존 문제가 지금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돼? 댐을 파괴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여러분 바위 그림 그래서 뭐밖에 안 나와? 울주 방구대밖에 안 나와요. 보존 문제로. 그 외에도 알터 바위 그림 있는데 이렇게 생겼대요. 고령 알터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이게 태양을 상징한대요.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그 태양 아니에요. 괜히 했네요. 그 다음 울주 청천리 바위 그림 추상적문이 선돌 거성문화. 이 선돌은 돌 큰 거 이렇게 돌 큰 거. 지금 큰 돌은요 남성의 권위 힘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 토 청동칼 거울 방패 같은 게 있었다. 청동기니까 당연히 청동칼이 있었는데 이 청동칼 대표적으로 비파행동검인데 이따 그림 보겠지만 조금 튀어나왔습니다. 거친 문이 거울도 있었다. 이거는 뭐 보기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장식용 도구예요. 거울은요 보통 가슴에 달아요. 우리 아이언맨이랑 똑같아. 아이언맨 저거 가슴에 이렇게 쫙 달아가지고 햇볕이 비치면 반사하게 하는 거야. 반사해가지고 막 애들한테 보여주는 걸 쫙 보여주는 거야. 난 하늘에서 어떻게 돼 선택받은 사람이나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와 태양이 가슴에 있다 이렇게 다양한 게 있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울주방구대가 시험 문제에 그나마 좀 제일 잘 나와요. 난 도구 볼게요. 반달독화 추수한 됐습니다. 수수할 때 어? 청동인데 돌이 나오네. 그거예요 핵심 포인트가. 여기다 끈을 해가지고요 묶어가지고 이렇게 탁탁 잇싹을 긁어내는 겁니다. 반달처럼 생겼다 해서 반달돌까. 그다음 흠자키. 흠자키는 이게 돌에다 이렇게 파여있는데 그거를 나무로 연결해가지고 땅 파는 거. 간돌검 돌을 가른 검. 아직 청동기 시대지만은 돌을 사용했다는 거. 근데 청동도 있다 뭐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이렇게 찌르는 용도로 찌르는 용도로. 거친 무늬 거울도 있었다. 근데 이거 다 어디서 발견되냐? 라온형 지린성 동북지방에서 한반도 북부에서 발생한다. 그거 보니까 옛날에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지? 고조선 지역이구나. 아 그럼 이런 청동기가 나오는 게 바로 고조선 영역이구나. 그래서 고조선 영역을 알 수 있는 유물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럼 여쪽 파트야? 고조선 파트야? 고조선 파트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요거 내겠습니까? 고조선 시대 내겠습니다. 고조선 시대 내죠. 그래서 청동기는 그래서 돌을 많이 내요. 무덤 고인돌 고인돌. 처음에는 돌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돌 무지였는데 이걸 어떻게 돼? 이제 큰 돌을 해가지고 고인돌. 근데 이거 얼마나 커요 여러분. 이런 게 3,000명이 들어야 들 수 있는 돌도 있대요 여러분. 1,000명 3,000명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돌놀이 무덤. 돌은 돌로 관 만든 걸 돌놀이 무덤이라고 해요. 그 다음 토기 민무늬 토기 아무 무늬가 없는 토기. 그리고 미송리스 토기 손잡이가 있는 거. 그리고 붉은간 토기 요게 제일 유명합니다. 그럼 덧디세기무늬 토기도 있고요 부여 송공리스 토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뭐뭐뭐 식 뭐뭐뭐 형 나와요. 요런 식 형 이렇게 나오면요 이거 무조건 청동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암기팀은 민미붓이에요. 민미붓 민미붓으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돼. 이던눌비 민미붓 그 다음 뭐뭐뭐 식 뭐뭐뭐 형 이렇게 하시면 요쪽 끝이야. 그 다음 선돌 거성문화 내가 아까 했잖아요 이건 권력을 상징한다고. 근데 봐봐 지금 청동기를 하는데 돌을 많이 배우고 있어. 그러니까 신석기하고 어떻게 비교 문제가 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유적지 볼게요. 쌀이 발견된 유적지죠. 한호 목책 있는 울산 건단리 여주흥암리 탄화된 쌀. 좁쌀하고 쌀은 달라요. 좁쌀은 조수수피라 신석기고요 탄화된 쌀 이거는 이제 벼입니다. 벼 얘기하는 거예요. 부여성공리 그 다음 서천화금리 안동저금리. 근데 안동저금리 별로 안 나와요.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암기하냐? 이거 내가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TV를 보다가 집밥 김선생 그거 아니 백선생 있죠? 백선생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밥이 먹고 싶어요. 와 엄마 밥 먹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왜? 엄마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내가 너 밥 해주려고 결혼했니? 틀린 말이 아니죠 여러분. 저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 저 밥 해주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과했죠.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하지만 가슴에 뭐 남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울었어요. 울면서 여부 쌀 좀 여부 울었어. 울면서 여부 쌀 좀 그랬더니 화를 내. 왜 울어 하면서 화내요. 화금리 울었다 울 여부 쌀 화냈다. 울산 검담리 여주흥암리 부여송궁리 쌀 탄화된 쌀 그다음 서천화금리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울 여부 쌀 화냈다. 그다음 고인돌 보죠. 탁자식 바둑판식 그다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 세계 고인들이 거의 50%가 우리나라에 있대. 엄청 많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를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습니다. 고창 화순 강화 이 고창 좋습니다. 고창은 봄에 가야 돼요. 그 봄날은 간다 영화 봤나요? 봄날은 간다 보면 유지태가 마지막에 그 청보리밭에서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에요. 거기에 청보리밭에서 요거 한번 하고요
바람 소리 들으면서 하고 봄에 가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 고인돌 코스 보고요. 근데 볼 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선운사 가세요. 선운사 간 다음 그 앞에 장어 팔아요. 장어 먹고 오면 딱입니다. 청동기시대 지배층의 무덤. 그 다음 계급 발생을 보여줬다. 그쵸, 아까 얘기했잖아. 고인돌 하나에 뭐 1000명 뭐 이렇게 달려들어야 하거든. 계급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다음 토기. 이게 헷갈려요. 덧무늬, 덧띠색이 무늬, 덧띠토기. 무늬 들어가면 거의 신석기. 덧띠색인 무늬 기네. 이건 청동기. 덧띠토기. 이거는 철기. 이름 비슷해서 헷갈려요. 이거 좀 구분하시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철기 들어가도록 하죠. 철기. 철을 이제 우리가 개발하게 돼요. BC 5세기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제 농농전만 이제 우리가 불만 사용하면 이제 철이 발견된다는 걸 이제 중국에서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각지에서 철을 만들어서 이제 막 싸워. 그 전에 싸워서 이기면 뺐으면 끝났는데 뺐으면 어떻게 돼? 또 산에 들어가 또 만들어. 너 이제부터 개기지 마! 그래도 하오하오 했는데 갔는데 또 만들어가지고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또 개겨. 그러니까 막 전쟁이 너무 많아. 한 명 짱이 다 먹지 못해요. 그래서 연맹체가 됩니다. 야 너하고 우리 연맹하자. 그 연맹체 중에서 가장 강한 애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각 지역에 이제 연맹체 국가가 나타납니다. 이 연맹체 국가가 뭐다?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이. 청동기가 틀려서 청동기는 그냥 청동 뺏으면 되니까 나라가 하나였는데 이제 철이니까 다 이제 어떻게 돼? 무기 들고 다니니까 국가가 많아진 거야. 연맹국으로. 이러다가 이 국가 중에서 가장 강한 애가 이제 다 먹어요. 선생님 먹을 수가 없다면서요. 이제 다 먹는 시스템이 생기지. 이 중에서 어떤 국가가 이제 고대 국가가 돼? 고구려가 고대 국가 돼야지. 우선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청동기 때는 뺐으면 끝났는데 이젠 뺏어도 끝나지 않는다. 철로 이제 다 무장을 한다. 그래서 나라가 많아졌다. 나라가 많아져서 어떻게 서로 연맹하는 연맹국가가 나타났다. 여기까지만. 그다음 경제 볼게요. 경제. 여러분 경제는 철 농기구 사용해요. 철이 좋은 점. 싸고 당도 좋고 가성비 짱! 그래서 생산량이 그전보다 2배가 증가한대요. 여러분 2배에서 3배가 증가된대요. 아빠가 1억 벌었는데 3억을 벌어. 완전 달라지는 거지. 생산량이 이렇게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빈부격차는 더 커질 거고 빈부격차 커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계급은 분화될 것이고 특히 사만 지역의 변홍사가 발달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회 보죠. 사회. 이제 철기가 들어오면서 위만조선이 나타납니다. 철을 기반으로 한 나라가 생겨요. 거기에서 이제 시스템을 정비해. 이 시스템 정비한 걸 뭐라고 해? 법이죠. 이 법이 나타나. 이 팔조법이 그전하고 완전 다른 시대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제 완전한 역사시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 주거. 이제 아예 지상가옥으로 돼버려요. 주춧돌 같은 걸 사용하고 주춧돌 시작은 청동기고 일반화는 철기예요. 근데 보통 시험 문제는 철기로 나와요. 그리고 온돌 같은 거 사용한다. 하오? 하오?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도구 뭐죠? 도구. 중국과 이제 교류하면서 철기가 나타나긴 하지만 아직 우리 고유의 청동기를 사용해요. 근데 비파형 동검보다 조금 더 실용적인 동검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세형 동검. 아주 날카로워요. 볼까요? 찌르면 쭉 들어가겠죠 여러분? 쭉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철기인데 아직 독자주 청동기를 만든 거야. 잔무늬 거울. 이게 끈을 다는 겁니다. 이게 끈을 달아가지고요. 끈을 달아가지고 가슴에 딱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만든 틀이 발견됐어. 이 틀이 뭐냐. 여러분 거푸집이에요. 일본 놈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청동기는 중국에 수입한 거래. 근데 중국 거 다르거든. 근데 이것이 딱 한밤중에 발견됐지. 일본 애들 그때에서야 입 다물고 있는 나쁜 놈들 진짜. 우리가 자체적으로 청동을 만들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암기팁으로 하면 뭐다? 세잔거로 암기했습니다. 세잔거. 세형, 잔무늬, 거푸집. 이거 잘 나옵니다. 철기인데 청동기. 다시 초기 철기. 철기 시대인데 독자적 청동기를 만든 거예요. 이거 시험 진짜 잘 나와. 독자적 청동기는 철기 시대 때 만들었다. 뭐다? 세잔거. 세형, 잔무늬, 거푸집.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엄청 잘 나와. 별표해주는 세수! 그 다음 무덤도요. 이제 돌로 쓰다가요. 널무덤. 동무덤. 이제 널은 나무로 관을 짜요. 동무덤은 큰 옹기 있죠? 옹기에다 사람을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거의 이거 무시하고 이거 거의 그냥 나오면 철기로 찍으세요. 철기로. 뭐 이거 외에도 뭐 죽으면 묘했다가 옆에다가 이제 물 빠지게 만든 거고 돌 덧널무덤 같은 것도 만들었다 합니다. 덧띠토기, 검은간토기. 검은간토기 이제 검은색으로 토기가 더 단단해졌어. 불 사용이 잘 되니까 더. 그래서 암기팁은 더 검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중국과 교류를 해요 여러분. 중국과 교류하면서 철기가 들어왔는데 철기를 공짜로 줄 리가 없죠. 아 당연히 무역을 했겠죠 여러분. 공짜가 어디서 세상에. 중국 돈이 발견됐어. 무역을 했다는 증거죠. 이게 박란전, 명도전, 오수전입니다. 박란전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봤을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동그란 거. 명도전은 이 칼처럼 생긴 거. 그 다음 오수전은 완망전. 중국 돈이 발견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붓, 중국 필기구가 발견됐어. 그 다음
진과라고 해서 참도 발견돼서 한자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 팁. 박명수 진짜 부수랍니다. 일시 박명수 있죠? 박명수. 일시 박명수. 박냔전, 명도전, 오수전, 진과 붓. 뭐 중국 돈 사용했다. 중국과 무역했다. 중국과 교류했다. 여기 이제 유적지. 붓이 발견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 중국과 교류했기 때문에 한자 사용했다고. 사천 늑도 유적도 있고요. 그다음 창원 다우리인데 시험 문제는 이게 잘 나와요. 창원 다우리. 유적지인데 철기 유적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다음 무덤. 고인돌 돈널 무덤이 점차 이제 없어지고 독널, 덧널 무덤이 유행했다는 거. 특히 이거 동무덤이 은근히 잘 나옵니다. 봐봐요. 선사시대는 두 개로 나눠진다. 돌 사용했던 시대하고 금속을 사용했던 시대. 금속 사용했던 건 또 두 개로 나눠진다. 청동하고 철. 청동은 만들기가 힘들다. 철기는 만들기 쉽다. 근데 왜 청동기가 먼저 생겼냐? 녹는점이 낮기 때문에. 녹는점이 낮기 때문에 청동이 맨 처음 생겼다. 청동이 생긴 다음 서로 전쟁을 해서 짱이 나타난다. 그게 군장이다. 이 짱은 청동을 뺏거나 죽이면서 어떻게 대규모 영토를 가진 국가가 출현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이다. 근데 청동이 너무 비싸고 만들기 힘들어서 일반 생활은 돌로 한다. 돌 농기구, 반달 돌칼, 고인돌, 돌 하나 더. 거성문화. 청동기는 청동이지만 돌이 잘 나온다. 그 다음 토기 사용한다. 미무늬 토기, 미송리 토기, 붉은관 토기. 그 다음 뭐뭐뭐, 식, 뭐뭐뭐, 형, 식형. 나오면 무조건 청동기다. 울 여부쌀. 그쵸, 울 여부쌀. 여중암리 부여 성국리. 탄화된 쌀이 발견됐다. 그 다음 철기. 연맹. 이제 철을 사용하면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게 된다. 나라들이 많아진다. 이게 연맹 국가. 하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돼? 다 철은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 청동기를 사용한다. 그게 뭐다? 세형, 잔무늬 거푸집. 철기인데 청동기가 나온다. 암기팁, 세장거. 그 다음 토기는 덧띠 검은관. 단단해졌다. 덧띠 검은관. 그 다음 철, 중국과 교류했다는 증거. 창원 다우리의 붓이 발견됐다. 그리고 박명수 진짜 붓, 박명수 붓.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끝입니다. 핵심 키워드만 보자고, 핵심 키워드. 청동기인데 돌이 나오고 철기인데 청동기가 나온다는 게 핵심이고 또 핵심은 청동기와 신석기가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잘 나온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이거 안 했구나. 이게 BC 2000년경 이게 BC 5세기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는 2시 5시에 활동한다 이렇게 하면 돼. 우리나라 7시 8시에 일어나서 그렇죠 2시 5시 활동한다. 70만 년 전 BC 8000년 그 다음 BC 2000년 BC 5세기 꼭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2시 5시 활동한다. 문제 보죠. 청동기 시대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청동기 시대는 미송리 토기, 팽이형, 민무늬, 붉은관 토기, 민, 미, 붓, 뭐뭐뭐 형, 뭐뭐뭐 식. 맞네. 여러분 토기 암기팁 봐봐. 이, 덧, 눌, 빛, 신석기. 그 다음 민, 미, 붓, 청동기, 덧, 검, 철기. 이것만 알면 여러분 웬만한 거 다 풀어요. 청동기 시대 후기에 이르면서 한반도 내 비파형 동검, 세형, 거친 무늬가 잔무늬 걸로 바뀌었다. 오케이.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빈부격차와 사회분화가 나타났다. 오케이. 보리, 밀, 팥, 콩, 조, 기장 등을 재배되었으나 아직 벼농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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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동기인데 벼농사 왜 안 돼? 벼농사 돼지.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동시대 유적 유물로 오른 것. 연천 전공리, 주먹도끼, 구석기. 창원 다우리 이거 이번 찍은 친구분도 있어요. 창원 다우리 여러분 부 중국식이잖아. 중국하고 교류 철기잖아요. 그 다음 탁자 고인돌 고인돌. 청동인데 돌이 나온다. 서울 암사동 신석기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